21세기를 살아가는 불운아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21세기 불운아 굿다이 제자들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리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화이트데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이트데이를 하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사탕을 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요즘 이 상업적이라고 이런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 연인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랑하는 마음을 물질로 전달하다 네. 보니까 좀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죠. 예. 그래도 또 이런 날을 핑계 삼아서 마음을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정서의 아나운서도 받겠네요. 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된 한국인의 종교라는 보고서를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종교인들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나 법회에 동참하는 인원들을 보니까 개신교는 80%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동참을 하고 천주교는 59%에 반해 불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법회에 동참하는 불자가 6%에 불과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불자가 자신의 종교가 불자라고 밝힌 사람 중에 반 이상이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는 거에 불과했습니다. 네.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 오신 날에만 사랑을 표현하지 말고 평소에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부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급할 때만 부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사랑한다면 가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저희가 오늘 모실 손님들도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멀리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강원지역단의 네. 전상훈 부단장님과 봉사 1팀의 정순교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지역단 부단장 월명 전상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릉지역 봉사 1팀장 정순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21세기 불운아 붓다의 제자들을 이렇게 참 많이 모셨는데요. 맞습니다. 강원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시는 포교사님들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예. 현재 강원 지역단에 등록된 포교사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네, 강원 지역단 포교사는 현재 35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법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강원지역단의 활동이 궁금합니다.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시나요? 네, 강원지역단은 크게 네 분류를 나누죠. 네. 계층별 포교, 지역봉사 포교, 그 다음에 네. 문화 포교, 네. 그 다음에 NGO 포교. 네.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현재, 강원지역단의 네 개 시에서 네. 어린이 포교 다섯 개가 이루어지고요. 네. 꿈포교는 지금 현재 네 개 시 단위에서
강릉에 3개 팀 네. 법당을 운영하고요. 네. 동해에 2개 법당. 네. 속초에는 좀 많이 합니다. 네. 네. 전선이다 보니까 네. 11개 법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속초에 11개요? 네. 그리고 원주에 네. 2개소 해갖고 총 매주 1,000명이 예. 장병들이 군법당에 내려가서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강원 지역단의 자랑이라면 나눔 활동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3년째 일요일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무료급식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또 처음에 어떠한 이렇게 인연으로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예. 강원 지역단 현재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총괄팀은 강원 지역단이 2008년도에 네. 창단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 강릉 월정사 네. 자원봉사대인 청양회와 네. 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3년 전에 종회의원인 네. 삼회스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기독교가 주 5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료급식을 예, 하고 주 있고, 5일. 예, 하고 있고, 그리고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고종에 있는 그 사찰에서, 유사라는 네. 사찰에서 매주 그 버스, 무료급식 버스를 갖고 와서 네. 짜장면 봉사를 합니다. 아, 좋은 일 하시네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에서 5일을 하고, 네. 태고종에서 하루를 하고, 네. 이 강릉에 지금 조계종 사찰이 가지고 있는 프로수가 90%입니다. 네. 타 종단은 10%밖에 안 돼요. 네. 다른 데보다는 좀 조계종단이 많죠. 네. 그러니까 네. 사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절이라면 대한불교 조계종이 90% 이상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복지를 하고 있는 게 조조하다. 네. 이건 뭐냐. 네. 그래서 삼회스님께서 포교사단에서 무료급식을 네. 한번 추진해봐라 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이제 그 얘기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주지스님이 박국했어요. 전스님이라고 네. 박국했는데 아 이런 얘기를 전스님이 하고 있었다. 네. 그러니 하게끔 어떻게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아 기꺼이 나도 동참할 테니까 하자. 네. 흔쾌히 허락을 하셨군요. 네, 흔쾌히 허락을 했는데 장소가 문제가 되죠. 네. 어디서 해야 될 것이냐. 네. 그래서 그 사찰 앞에 공터가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네. 시유지가. 아, 시유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30에서 40평 정도 네.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웅덩이가 파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시유지를 우리가 뭐 어떻게 정리 작업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동사무실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비작업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동사무실에서 일주만에 와갖고 보도블록과 옆에 잔디 그다음에 정원수도 심어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예, 그래서 아 이제 시에서 하고 해줬으니까 네.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포교사와 불교대학 동문회 가 십시일반. 네. 그다음에 간음사 주지 혜연스님께서 또 보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처음에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천막도 사고 돗자리도 사고 그다음에 그릇, 먹, 국수 이런 많은 걸 사야 되잖아요. 네. 준비물이 많이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천막하고 의자를 못 샀어요. 테이블하고 돈을 못 살아갖고. 예산이 좀 부족했군요. 네. 그래서 돗자리를 깔고 급식을 했어요. 아~ 그리고 그 노인네들이 조선스피라서 돗자리에 앉아서 상만 피고 먹고. 그렇게 하고. 힘들게 네.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매주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의 급식을 네. 준비하신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간과 노력도 대단하지만 저희가 또 걱정되는 부분은 비용도 만만치 그렇죠. 않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정순교 팀장님 아무래도 봉사 팀장으로 계시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비용 부분은 좀 어떻게 하시나요? 네. 맨 처음에 정말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네. 어렵게 시작했고 또 각 뭐 신행 단체 또 그리고 자발적으로 네.
5천원에서 예. 5만원 정도 CMS 부자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CMS 부자는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에 한 150명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국수 봉사하는 데는 정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무료급식 봉사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무료급식 이 봉사뿐만 아니라 미용 관련해서도 봉사를 하신다는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어떤 네. 건가요? 네. 정말 그 제가 생각하는 그 미용 봉사는 정말 좀 뜻이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네들이 조금 그 비용 부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머리를 손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걸 느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요청을 했더니까 다행히도 시내에 있는 진선미 학원 네. 그 미용 학원에서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겠다고 네. 오셨고, 또 우리 그 포계당 그 관음사 그 앞에 미용실에 하나 있습니다. 네. 리안 헤어라는 미용실에 하나 있는데, 그 직원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면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 봉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아버님 어르신들이 많이 머리를 이래 하십니까? 어머님 어르신들이 머리를 많이 이래 하십니까? 지금에는 이제 어르신네들이 네. 그 대상자를 조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예. 어르신네, 저소득층 어르신. 왜냐하면은 또 주변 이제 그 상인들이 있으니까, 미용실 상인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눈치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조금 겹치다 보니까 예. 65세 이상 어른들만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예. 너무 많습니다. 대상자. 그래서 예. 우리가 한계적으로 인원을 조금 줄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미용봉사팀을 조금 더 구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제가 출가한 뒤로 지금까지 저는 한 가지 헤어스타일만 고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력을 볼 수 없다는 게 아쉽네요. 머리가 김에 머리라도 좀 맡겨가지고 예. 핑클 해주세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직접 미용 봉사를 받아보신 분들의 소감과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높습니다. 예. 맨 처음에는 이게 제가 뭐 한두 분, 두 분 이제 하루에 이제 깎고 가셔, 뭐 머리를 손질하고 가셨는데. 예. 차츰 이게 소문에 소문을 듣고. 입소문이 났어요. 예. 많이 찾아오십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이제 우리 미용 학원에서 미용하시는 분들이 한계적으로 있고. 그렇죠. 찾아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한 회원에 대해서 어르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무료급식부터 미용봉사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강원지역단을 도와서 또 자비활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계시다는 네. 이야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 얘기도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 건가요? 예,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우리 행복 나눔 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또 자원봉사대 강릉 월정사 자원봉사대 청량회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강릉 청량회가 이번 달에도 네 번 네. 와서 급식 봉사를 하고, 어르신네들 마사지도 해드리고, 또 다가도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한 달 동안 너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네. 그 이외에 뭐 각 사회단체 그리고 기관장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 주십니다. 예. 네. 이 봉사활동 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학생들의 참여도 높은 만큼 네.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우선, 환경이 이제 급식하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죠. 위생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예. 어디 가서 이제 어르신네들이 국수를 드시고 나가셔가지고 탈이 났다고 할까봐. 그렇죠. 거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배탈나면 큰일 나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청결 위주로 굉장히 네.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음료수 대도 굉장히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사전에 봉사자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죠. 예. 예. 오늘은 어떻게 청결하게 유지를 하게끔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 이제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운 여름날에는 예. 더욱더 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음식물 네. 이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정말 탈이 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습니다. 네. 선업을 쌓는 일은 분명 마음이 뿌듯하고 즐거운 일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 보람된 순간과 행복한 순간이 많을 텐데요. 언제 그런 보람된 기분을 느끼십니까? 예. 정말 보람된 기분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 멀리 이제 타지역에 있는 그 국수를 한번 드시려. 네. 매주에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시는 어르신네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휠체어를 끌고, 예. 네, 타고 오시는 그 어르신네도 봤을 때, 예.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가 그러면서도 또 돌아가시면서 네.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 한마디 할 때 너무 보람을 많이 느끼고 네.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네. 지나가시는 이제 분들이, 조금만 보시라도 해달라면서 국수 한 묶음 네.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네.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을 뵐 때 부모님을 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렇죠. 예. 들겠네요. 네. 네. 단장님은 어떠세요? 어쩔 때 가장 보람을 좀 느끼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포교사는 항상 복을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군포계나 네. 그다음 교도소 포교를 네. 가서도 얘기합니다. 복이란 받는 것이 아니고 짓는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복을 짐을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군포교나 뭐 교도소, 어린이 포교 이런 분야에서 처음에 가면은 몇 명 안 와요. 네. 예, 뭐 한 10명, 20명 정도 오죠. 네. 그럼 우리가 군 장병들 같은 거는 간식을 준비해 가고 네. 또 교도소도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인원이 모여요. 네. 그러다 보면은 40명, 50명, 한 100명 정도까지 네. 모이더라고요. 네. 그때 아 이게 복이다. 네. 그렇게 생각. 예. 두 분 다 이렇게 보람찬 순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표정이 아주 흐뭇한 미소가 예. 보이시거든요. 보는 예. 저희도 참 마음이 뿌듯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람됩니다. 또 반면에 항상 보람된 순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힘든 예.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어떤 점들이 힘드셨나요? 먼저 단장님부터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예. 그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포교 활동을 나가면은 물론 우리는 많은 인원을 바르지는 않겠죠. 네. 예측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네. 가면은 처음에 몇 명 안 되고 20명, 30명 모일 때도 있고요. 어떤 그 어린이 청소년 포교인데요. 우리가 어느 학교에 가서 불교 동아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를 찾아갑니다. 소문을 듣고. 예. 그러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불자겠죠. 그렇죠. 불자 교사인데 우리가 포교를 했더니 이 학생들을 사찰을 보내다 와. 사찰을 가게 해야겠다. 예. 그러면은 교사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된다지? 우리는 동아리는 학교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예. 그래서 그 선생님 얘기들을 보니까 또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을 내보냈다가 네. 어떻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우리 책임이다. 네. 안전주의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갑니다. 아. 그래갖고 몇 번이라도 가서 예. 그 학생들을 사찰로 데려옵니다. 네. 그럴째는 물론 그 운행할 차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포교사들한테 봉고차, 네. 그 승용차 이래 가지고 가서 모시고 가서 사찰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강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회 3연합회선인가 네. 포교사가 공동으로 포교를 합니다. 네. 그 작년 4월 초파일 전이죠. 네. 3회 연합회선님을 찾아갔습니다. 네. 가서 왜 포교는 포교사가만 해야 되느냐. 네. 스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다. 그래서 48 그 행사에 네. 처음에 3연합회 스님들이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네. 이거 가지고 공약물 올려라. 예. 그리고 교도소에도
뭐, 한 60만 원 주고. 예. 열 번 찍어 예.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예. 이렇게 계속 두들기면, 이제 학교 안에 머물러 있는, 이제 학생 불자들도, 이제 절에 참배를 함으로써 정식 불자로, 참불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은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에 이게 단순 국수봉사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우리가 호응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밥 공양을 대접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지금 올해 계획은 한 저소득 소득층 이제 열 네. 가구를 선정해서 네. 기본적으로 반찬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포교당에는 또 문화 네. 문화팀 또 있습니다. 뭐 저기 어떤 문화팀 그러니까 사물놀이 네. 농업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 그런 팀하고 같이 경로당 양로원 네. 그런 데를 찾아가서 가지고 문화 공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제공도 같이 네.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또 가지고 있고 또 어르신들은 사물놀이를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네, 예.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기획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정 네. 강내에도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정도 소외받지 않게끔 우리가 조금 보듬어 줄 필요가 있고 네. 또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불교에 대해서 널리 이제 전파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이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강원 지역 포교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과연 강원 지역에서 이 불교의 세는 어떤가? 좀 어떤 편인가요? 강원 지역에서 불교는 어떤 이미지를 좀 심고 있나요? 예, 강원 지역은 지금 대한불교종 종조이신 도익목사님이 진전사에 계셨고, 네. 예, 그다음에 강릉에 그 구산산문인 주재가로 있던 보밀국사가 예. 계셨던 곳입니다. 예. 그리고 삼국시대 불교가 산중불교다 보니까 강원도에 산이 많잖아요. 네. 요새가 좋고 네. 그래서 많은 사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부터 강릉지역 그 다음에 속초 이런 지역에는 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불자가 한 40%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불자가 요즘 그 말하는 그 신행 수행의 단계의 불자가 아니라 네. 쉽게 말하는 초파일 불자가 많습니다. 예. 초파일입니다. 네. 네. 초파일 불자요. 예. 초파일만 오는 불자. 예. 그래서 그 프로수가 한 반대더라고요. 예. 그 나머지 20%는 예.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예. 수행생활을 하고 신행생활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강원도는 우리 불자들에게 성지인데요. 맞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5대 정멸보궁 양산통도사 그리고 5대산 상원사 그리고 설악산 봉정암 그리고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 중에서 양산통도사를 제외하고는 이 네 군데가 네 곳이 전부 강원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필연이라 생각되는데요. 이곳에 성지순례를 정말 많이들 가시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더 아끼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두 포교사분들과 또 강원 지역의 훌륭한 포교사분들께 큰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저 단순히 불교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뭐 자비 나눔을 통해서 좀 친근하게 불교를 알리고 그를 통해서 포교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교 단체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불교단체에서 이제 우리 작년에 이제 그 연탄 나눔 봉사를 같이 했습니다. 네. 연탄에 이제 17반 모아가지고, 배달, 우리가 일일이 배달을 다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독교 그 신자인 그런 가정에서는 좀 거부하는 그런, 간혹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주는 연탄을 안 받겠다. 네. 네. 물론 그 이외에는 정말 순수하게 네.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순순히 받아주시고, 네. 그분들이 또 이제 정말 고마워가지고 우리 절에 와가지고 기도 한번 가시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네. 네.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될까 네. 싶습니다. 강원 지역의 불교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필드에서 현장에서 뛰는 실무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우리 기독교하고 이제 뭐 불교를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 화합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그렇죠.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옆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아쉽다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포교당에 사시 예불로 오는 신도가 네. 보면 80%가 노보살이에요. 아~ 네. 그리고 강릉의 포교당은 전국 우리나라에서 마산 포교당, 수원 포교당, 강릉 포교당이 제일 먼저 생겼다는 네. 곳입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해가지고 지금 90m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곳인데 시내 아닌데도 네. 중심가인데도 예불에 참석하는 보살님들 신도는 노부살님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포교가 과연 어린이 포교서부터 네. 시켜서 유치원에 우리가 나온 애들을 다시 어린이 법회에 끌어들이고 그렇죠. 또 중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계해서 군대에서 군대에 갔다 오고 청년회를 예. 연계가 돼가는 예.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은 없어지고 노보살님들만 불교의 노령화 네. 예. 노령화가 문제가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계층별 포교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스님과 포교사 불자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네. 그것도 우리가 문화정책으로서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템플스테이에 제가 지도를 몇 번 가보니까요. 템플스테이 1박 2일로 오는 네. 일반 체험자들이죠. 네. 거기에는 불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불교를 체험하러 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5시에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종양을 하고 재계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차담이나 명상 네. 그런 식으로 가죠. 네. 그럼 9시 되면 무조건 자! 네. 이랬는데 시간이 굉장히 네. 짧네요. 네. 우리가 신행과 공간, 네. 체험의 공간, 네. 수행의 공간을 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템플부스에 온 사람 같이 놀아주고 10시에 재우고 네. 좀 늦게 쉽게 해서 7시, 8시에서 일어나 예불 보고 네. 그 다음에 아침 먹고 프로그램을 하면 네. 받아들이기 좋고 네. 기억이 좋잖아요. 네. 아 그거 가서 편하고 했다. 네. 다시 올 수 있는 기회. 네. 그리고 법당에 가면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스님도 안 계세요. 네. 빈절, 빈법당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가 물어봅니까? 물어보려고 옆에 가면 수행 좀 조용히 들어오지 네. 마세요. 라고 써놨습니다. 그럴 때는 저를 부르시면 제가 달려갑니다. 박사님이 계시면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거를 더 실무자나 스님이나 네. 모든 사람들이 연구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네. 해야 역시 많이 네. 스님, 포교사, 불자 여러분 그다음에 신행에 오는 네. 사람이 다 함께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두 분께서는 훈련을 맺고 나니까 이 삶이
운명이 좀 달라지던가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언제?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저는 인연은 적극적으로 이제 그 불교 신행 활동을 시작한 지는 지금 한 7년 됩니다. 네. 또 불교대학 이제 입학하면서부터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많은 지인들을 알게 됐고 네. 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네. 생활 리듬도 달라지고 네. 그리고 조금 내 자신을 뒤를 돌아보는 그 네.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내가 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네. 앞으로 이 받은 만큼 네. 내가 또 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네. 지금도 항상 보는 분들마다 네. 불교대학 오십시오. 아. 불교대학 졸업해가 대학은 나오십시오. 예. 그래도 포교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십시오. 예. 이렇게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훈련을 맺고 나니까 우리 포교사님께서는 삶이 네. 달라진 부분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네, 먼저 그 같은 뜻을 함께하는 스님과 예. 또 우리 부부님 또 부처님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에 제가 불교의 인을 맺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형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불교 서적이나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포교사가 되고 나니까 내 몸가짐부터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남의 모범이 되는 몸가짐을 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변화가 있고 또 남들하고 네. 또 나가 어떤 사람들의 지금 제가 그 강릉불교대학에서 한 5년간 네. 포교사 특강을 했습니다. 네. 포교사 시험을 보려면은 10월달부터 2월달에 시험이 있으면 네.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강릉의 135명의 포교사 중 100명이 제가 특강을 해서 같이 시험을 본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마음이 흐뭇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께서 이렇게 불현을 맺고 달라진 점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불현을 맺은 것과 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포교사로서의 생활은 다르잖아요. 뭐 그렇죠. 몸가짐도 달라지고 또 불교를 공부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는데 두 분께서는 이렇게 포교사까지 이어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앞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 불교대학 입문은 이제 그 한 7년 전에 불교대학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네. 달라졌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조금 이제 맨 처음에 관심만 가져가지고 이제 했는데 네. 조금 이제 심취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알고 봤더니 이런 부분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네. 네. 그리고 삶을 또 바꾸고 싶다. 네. 그런 결심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포교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부단장님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신 건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부처님의 전도선언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불교대학을 입학을 하고 아 부처님은 이렇게 전도선언을 했으니까 예. 나 역시 읽은 데에 만족하지 말고 네. 나도 포교사가 돼서 앞으로 같은 행동 부처님과 닮은 행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교사가 됐습니다. 네. 네. 이론과 실제는 다르듯이 이 포교사라는 직함을 달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다 보면 그만큼 또 책임감도 크시고 네. 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건데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포교사라는 자격증을 어렵게 따고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한 분씩 답변해 주시죠.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이 지내는 그 우리 지인분들이 거의 이제 포교사, 네. 불교대학 이제 졸업한 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또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있죠. 이게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포개서가 일단은 됐다면은 먼저 자기한테 그 주어진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부터 달라져. 예. 그래서 책임감을 일단은 가져야 된다고 네.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지인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그렇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부단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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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래 전기 공사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불교대학과, 포교사단에 일을, 봉사를 하다 보니까요. 네. 그게 좋더라고요. 예. 네. 그래갖고, 전업을 했습니다. 한 5년 전에 예. 전업을 해서 지금 강릉 포교당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처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누구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강릉에 한 200여 명의 포교사가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한 60명이 중도에 없어지고 말았죠. 예. 중도 포기? 예.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포교사가 처음부터 어떤 발심을 하고 해오는 과정에서 네. 물론 뭐 어렵고 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계속 이게 내 본분이다. 네. 자긍심을 갖고 기쁘게 예. 활동을 하면은 포기라는 게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 모두 이제 강원 지역 이 포교단에서의 맡은 역할이 정말 큽니다. 네. 각자 맡은 역할 안에서 앞으로에도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분씩 앞으로의 계획 예. 해주시죠.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은 정말 많습니다. 제 임기가 이제 임기 초고 또 내년은 2년 그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저소득층 반찬 나눔 그렇죠. 그런 네. 봉사 그리고 양로원 그리고 네. 또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 네. 전부 다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토대로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하게끔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끔 만드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네. 거부가 참 크십니다. 네, 네. 부단장님 네. 말씀. 저는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트워크. 예, 예. 네트워크 구축. 예. 발음이 영 좀 시원찮아요. 네트워크. 저는 네트워크로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한 3년 전에 접법지원단에서 응모전이 있어서 보호활동에 대한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위국사 사상을 위한 네트워크라고 해갖고요. 네. 응모에서 한 전국에서 3개 정도가 되는 데서 응모를 해서 네. 받았습니다. 네. 그때의 그 사업 내용이 네. 네트워크 추진이었어요. 네. 복지사업과 뭐 여러 네. 단체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복 나눔 봉사에도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공기관, 진행단체, 네. 봉사단체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잘함으로써 미래에 불교가 네. 밝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스님, 네. 그다음에 사찰, 네. 그다음에 포교사, 예. 불자, 뭐 봉사단체 예. 전부 합을 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면은 예. 앞으로 우리 불교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네토키라고 다섯 분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봉사단체든지 네트워크 구축과 그 다음에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렇게 정착이 돼야 자동으로 이 봉사하고 자동으로 또 보시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 BTM 무상사도 네트워크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21세 불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입니다. 출연자가 두 분이라 해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 피해갈 네. 수 없습니다. 먼저 부단장님이 생각하는 포교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네. 일맥요연하게. 예. 알겠습니다. 포교라 문자적으로 보면 불법 홍포라고 하죠. 그렇죠. 예. 네. 불법을 널리 교리를 널리 편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널리 펴고 또 어떤
활동이나 지금 같이 불법만 펴는 게 아니라 네. 봉사라서 그렇죠. 또 이런 범위에서 앞으로 열심히 하면은 금방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려움이 포교 예.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포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 네. 저는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잡이 나오는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싶습니다. 네. 포교란 이제 우리 옆에 이웃들이 너무 소외되진 그런 분들을 위하여 너무나 많죠. 예, 예. 돕는 것으로 이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예. 된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다시 고민하고 예.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으로서 부처님께 위로는 보리 깨달음과 성부를 구하고 아래로는 뭔가 마음이 힘든 소외된 중생들을 제도한다. 그런 뜻으로 요약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두 분 먼 곳에서 오셔가지고 저희랑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오늘 함께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팀장님부터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네. 또 이렇게 미약하나마 이렇게 봉사하는 그 시스템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기회를 주셔서 예.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봉사하면서 느낀 건데 네. 참 자기 생업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나오시는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예. 애틋하게 하시는 분들이 예.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제가 봉사를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모든 게 고맙습니다. 네. 네. 부단장님. 예. 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불교TV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가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자주 있음을 해서 우리나라 불교야 미디어 포교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발음 좋으십니다. 예. 예. 보기만 해도 설레는 봄꽃은 꽃을 피우기에 추운 겨울에 혹독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면서 불법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고 있는 강원 지역단의 전상홍 부단장님과 정순교 팀장님,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할 때도 있었겠지만은 강원 지역에 향기로운 불법의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두 분을 비롯해서 강원 지역단 포교사님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스님으로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부다의 제자들 지금까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강원지역단의 전상훈 부단장님과 봉사일탭의 정순교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온 세상이 불국토가 되는 날이 오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울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부르나들의 노력들이 언젠가는 빛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봅니다. 네. 오늘 정소의 아나운서는 소감이 어땠습니까? 저희가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부처님을 급할 때만 찾지 말고 꾸준히 사랑하자. 네. 저부터 좀 실천을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부다의 제자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